이 위에 양파 슬라이스를 올릴 텐데요. 계란이 다 익기 전에 양파를 올려놔야 계란이 익으면서 서로 부착이 돼서 드실 때 떨어지지가 않아요. 맛은 있겠네요. 된장과 크림치즈를 섞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비율로 먹어봤는데 된장 맛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버리면 크림치즈 맛이 하나도 나질 않더라고요. 드시기만 하면 오늘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크림치즈 바르고요. 이거를 갈아서 빵 위에 뿌려주는 거죠. 셰프들의 푸드가이드 올리브 쇼 화요일 밤 9시 놀러오세요.